메스가 뭐야, 혜리야? 근데 메스 그 수술할 때 원래 성동수와 7일 무료 체험 이런 게 있나 봐. 잘 찾아오셨어요. 메스방의 수업 요원이 된다면 그 모습을 금방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럼 그 전에 요원이 될 준비부터 해볼까요? 무슨 대단함부터 공부할 예정인가요? 국가지수는 쉽잖아. 국가지수 쉴 수 있잖아. 오쌤과 뺄쌤 그거부터 할까? 약간 게임처럼 하니까 맞아. 좀 재미있을 것 같아. 맞아, 엄청 길었어 이거는. 매일 15문제씩만 완료하면 끝인데. 당연히 사지. 너무 쉬운데 이거를. 다음. 어? 보상 받으러 가기. 보상을 주네. 응, 맞아. 세상에 공짜는 없지. 처음에 너 쉽다고 콧방귀 꼈지? 5와 뭐를 더해야 7이 돼? 5와 뭐를 더해야 7이 되냐고? 2! 응! 너무 쉽지 이거. 그러니까 왜 문제를 잘 봐야 되는 거야. 근데 그 내가 평소에는 그 정답이 이쪽에 나오는 거에 봤거든? 응, 그치. 그래서 이게 뭔가 뭔가 했는데 이게 속임수야. 속임수야. 속임수성에 나빴어. 그러니까 기호를 잘 봐야 되는 거야. 아니 나빴어. 속임수성.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중요한 거야. 보통 오른쪽으로 나열되는 것만 봤잖아. 너무 긴장해서 집중하는 거는 생각할 시간이 있잖아. 맞아. 맞아 맞아. 여봐. 모으기를 하여 9가 되는 수를, 두 수를 고르세요 했어. 모아서 니은이. 정답은? 니은. 2학년 1학기 한번 해볼래? 1학년 그래도 너무 너무하니까 1학년 2학기. 맞아. 차례대로 가야 되니까. 구독하고 무료로 시작하지? 월 구독 10,000원밖에 안 하네. 그래? 이거 해야겠다는데. 근데 일주일 무료하고 무료한 다음에 사용하는 게 낫잖아. 그치. 다음 영화로 가자. 그러면 잠을 잤는데 또 두. 바로 요원 카드 만들기 있네. 이게 뭐야? 팬님 카드 꾸미기. 다른 주수가 나왔네. 그치? 이거 이렇게 헷갈리게 한 거야. 너가 캐치 안 했으면 엄마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캐치를 해서. 우유 몇 병인가요? 7개? 맞죠? 입니다. 포장하고 남은 가면 몇 개? 그럼 두 개 나왔지. 두 개야? 오. 도현이가 맞아. 7째. 정답! 오른쪽에서 넷째? 응. 그러면 하트? 하트. 이렇게 하면 진짜 초등학교 언니들 하고 있는 거 너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. 미리. 하트 7일 때는 당연히 사람 다 거기 3이지. 집, 가게, 얼마지? 당연히 행복이지, 행복이. 행복이가 정답이야. 영원한 행복. 야,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풀었고. 기본 문제 정답률이 96%. 123 문제, 한 시간 동안. 틀린 문제만도 볼 수 있어. 그래? 혜리 틀린 문제 봐볼까? 올라가는 게 아니지. 낮아지는 거지. 우와! 이걸 할 수 있네? 나 이거 할래. 나 꼬이는 거 해봐. 할 거야? 너무 재밌다 이거. 어? 뭐야? 여기. 벌써 많이 잡았네.
지쳤어? 나는 안 지쳤어. 오늘 안 지쳤어. 오늘 아빠한테는 아깝다고 하더니 친구들한테 다 주고 있어. 잘했죠. 원래 친구가 최고야. 골라, 잡아. 골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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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라. 메리 크리스마스! 메리 크리스마스! 우와, 우와, 테리야, 먹어, 먹어. 테리야, 먹어. 와, 잘하네. 여기는 뭘까? 아, 이걸로 써야지. 아, 맞죠? 내가 방심하게 일단 만들어 놓은 거야. 얘는 너무 잘 만들어 이거 같다. 그치? 아니야.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. 이제. 작은 때부터 순서대로 늘어놓았습니다. 7, 8, 9. 세 번째. 어, 그 중에 세 번째. 세 번째가 어떤 수야? 3, 4, 7, 8, 9. 세 번째 어떤 수야? 7. 그래, 그거 얘기하는 거야. 어, 정답. 연속하는 건 수가 되도록 늘어놓았대. 과연? 누굴까? 세리야, 지지 마. 지지 마. 나. 오, 치 말고. 아, 알겠어.